TV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무너진 레드라인입니다. 어제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군사협력을 시사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 거래 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우리 여권에선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마침내 나온 요청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며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지만 단식장 방문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인섭이 형 챙겨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잘 챙겨주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성남시 공무원 A 씨가 법정 증언했습니다. A 씨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된 것도 성남시청 2층,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실의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박근혜의 응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 사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4년 만에 파업.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첫날 출근길 서울지하철 1호선이 연쇄 지연되는가 하면 물류철동 수송은 10에서 2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고 KTX 운행도 종전의 60에서 70%로 축소 운행됐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치수 실패에 참극.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북부 지역의 폭풍홍수 피해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고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댐 두 개가 연달아 무너지면서 항구 도시 데르나의 도심 전체가 물에 잠겼고 이 같은 참극이 빚어졌는데 내부 정치 불안으로 치수 정책을 손 놓고 있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여성 가족부가 종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합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대각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도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어느 정권 출신 중요한 게 아니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세 개 부처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하마평에 위력하게 올랐던 인사들이 그대로 지명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먼저 이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 국방 정책과 이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우리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할 최적임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면서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이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고 또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새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종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12년 만에 다시 문화부로 복귀한 유인촌 후보자는요. 오늘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한 첫 출근길에 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서 서울 모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간편한 운동복 차림에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최근 진행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1살이었던 지난해 자전거로 유럽 2,000km를 종주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오늘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만나서 자택으로부터 자전거로 20km 정도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계속 자전거 타고 출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 후보자는 15년 전에 문체부 장관 일을 했지만 지금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요. 공직을 하고 나서 배우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고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 장관 재임 시절 논란이 있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임명이 된다면 잘 들여다보겠다. 본인이 현장에 있어서 잘 느끼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모습 보고 오시죠. 그동안 공직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배우로서의 활동은 거의 중지됐었고요. 근데 이제 공직을 한번 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았고요.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 문화예술을 위한 좀 그 이 현장을 좀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그런 소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20km? 근데 이 정도는 막 굉장히 아침 운동으로 딱 좋은 거리에.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타고 싶어요? 물론. 이 청문회 기간에는. 이번에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 이게 또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요.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최근에 뜨거운 정치 쟁점인 이른바 이념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 강성 발언들이 소환이 되면서 지금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신원식 후보자는 삼성 장군 출신이자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잖아요. 이 현 정부 초대 국방 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을 갖춘 뭐 국방 정책 기획 이 전략통으로 평가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진 통일을 강조하는 대북 강경파로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신 후보자는요,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많은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그 뒤에는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닌한테 가서 레닌의 권총도 받고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그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왜 육사 교과 과정에서 저런 걸 했는지 굉장히 이거야말로 신원식 후보자가 과거 이른바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비롯해서 이 과거 발언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신 후보자는 강경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사실이 다시 거론되면서 야당의 공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가 이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각각 나라를 구하려던 것이고 혁명이라고 평가했던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2016년 촛불 반역 2019년 태극기 헌법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네. 뭐 사람들은 권력욕 독재자인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신원식 후보자는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 쿠데타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을 좀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12.12 쿠데타와 관련한 그런 발언들과 관련해서는 그때 방송에서 이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 나는 그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확정한 거죠. 그 확정 판결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오늘 이 신 후보자를 당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이 총장은 신 후보자를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면서 신 후보자는 동북아 위기 상황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여당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내정자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어떤 말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 몸에 머리카락 한다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럼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 네. 후보자요. 네. 과거 뭐 12.12 쿠데타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이는 지금 지정학적 그리고 상황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군대답게 그리고 군인을 군인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자가 신원식 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인사들만 너무 전방에 대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적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신원식 그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유인촌 장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면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원식 후보자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서 이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얼마 해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역시 그 의원회관에서 만난 기자들한테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를 해서 청문회 중이나 아니면 청문회 직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당은요, 이 신 후보자를 겨눠서 구구 인사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번 인사를 퇴행적인 개각이다 이러면서 신 후보자를 포함한 이 세 장관 후보자들 모두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요. 특히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용산 전체주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야말로 전사를 앞세운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이나 지금 신원식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임명으로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거의 뭐 전체주의예요 그냥. 용산 전체주의라니까. 유인촌 장관은 뭐 유명한 얘기죠. 찍지 마 인사고. 네. 사진 찍지 마. 예. 저 신원식 그 내정자는 예. 뭐 그야말로 극우죠, 극우. 그런데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육사에 두지 마. 두지 마 인사. 오늘 내정자 발표하면서도 예. 여가부 폐지될 거지만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일하지 마. 하지 마 인사예요. 하지 마 인사. 아. 납득이 안 가고요. 신임 그 내정자들은 그야말로 전사를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더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민주당은요, 이 윤 대통령의 신임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두고서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소추 가능성 때문에 교체를 서두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종섭 장관 탄핵을 진행하던 중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곧바로 또 인사를 단행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신원식 후보자 발탁하고 상관없이 이종섭 장관 탄핵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박광온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오시죠.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오던 중에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또 인사를 단행했는데 후임 인사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사를 내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긴 했지만요. 이 형식적으로는 사의를 밝힌 그 이종섭 장관을 면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종섭 장관이 어쨌든 현직 국방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장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 지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국방장관을 면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권의 정치적인 움직임과 무관하게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개각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사,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 강한 인사들의 전면 배치다, 이런 해석 내놨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 보수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일부 보인다, 지금 이런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결국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 결집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어제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고 약 50분간 면담했습니다.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잘하셔서 내년 총선에서 꼭 좋은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잘 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에는 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있죠. 양향자원을 만나면서 보수 외연의 확장, 이른바 반민주 빅텐트 측의 행보, 이걸 지금 보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제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무소속 양형자 의원이 그 공동대표로 맡은 한국의 희망 이 대표단을 만났는데 양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이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긴 했지만 이 지난해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이 범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이 7개월 정도 앞두고 범여권 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 변호사님께는요,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극우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의 발언들이 일부 지금 논란이 되면서 지금 아까 언론의 취재 내용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또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원식 후보자의 그 과거 막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그동안 많은 설화들이 있어왔지만 사실 신원식 후보자가 했던 발언들은 그 단순히 설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굉장히 거친 발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청문회 중이나 앞으로 청문회 직후에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설명이 그냥 단순히 해명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진정한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어떤 단순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들께 다 인정을 받는 장관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했던 본인의 막말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떤지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지금 입장이 달라졌다면 진정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최 의원님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뭐 격려성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총선 승리라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순방하는 거는 뭐 의례적인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미뤄졌다가 원래 4월에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계속 미뤄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총선 6개월 남짓 정도 남겨둔 시점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물론 정치적 영향력은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뭐 응어리를 좀 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세계에 뭔가 그 지원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미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는 그냥 그 어떤 그 친박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분류는 할 수 있죠. 현재 아마 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일종의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덕담 정도로 그냥 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이걸 정치적으로 조금 확대 해석해서 자 친박들이 그럼 앞으로 그 국민의힘을 뭐 열심히 지지해서 뭐 총선 승리를 이끌어라 여기까지는 확대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오늘 전 세계의 눈은 러시아로 쏠렸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은 어제 회담을 마쳤지만 여전히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죠. 네, 아직 구체적인 이동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김 위원장 다음 행선지도 러시아 군사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에 만찬 이후에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산업도시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위원장 전용 열차 속도가 일반 열차보다 느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오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야 러시아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그리고 민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둘러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일정을 소화한 뒤에 또 전용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또 태평양 함대 사령부 뭐 극동 연방 대학교 시찰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화한 뒤에 16일 밤 늦게서야 북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두 정상 어제 하루 일정을 함께하면서 정말 상당히 밀착된 그런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네, 그 밀착 관계에 대해서 외신들은 왕따들의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여하튼 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이 북러 두 정상은 확대민 1대1 정상회담에 이어서 공식 만찬까지 4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른바 그 밀착 관계를 과시를 했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푸틴 대통령은요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할 때마다 이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는요 이례적으로 김정은보다 이제 30분가량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푸틴이 얼마나 이번 회담에 절박한지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각쟁이로 또 악명이 높은 푸틴인데요. 2014년 당시에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무려 4시간 15분을 지각을 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3시간 기다리게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에 1시간 50여 분을 기다리다가 푸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푸틴의 이런 상습적인 지각은 민감한 외교안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의적 작전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제 푸틴이 무려 30분을 먼저 회담장에 나와 있었다는 건 그만큼이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의 무기 지원에 간절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회담 장소를 이 우주기지로 정한 것도 미국을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핵심 기술 등을 원하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만큼은 김정은의 위치가 이제 시체말로 갑이었다. 지금 이런 뜻이죠. 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특급 대우는 어제 일정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만찬에서도 킹크랩과 철갑상어, 사슴고기 등 7가지 최고급 코스 요리가 제공됐다고 하고요. 두 정상은 러시아산 와인도 함께 마셨는데 흑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건배사를 통해서 북러가 수교한 지 75년 된 오랜 친구라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넸고 김정은은 러시아와 함께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양국의 친밀성을 거듭 과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За здоровье товарищ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и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푸틴 동지 건강을 추원해서 위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푸틴이요, 천수백억 원이 되는 자신의 전용차를 아주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돼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착을 하니까 이제 자신의 전용 리무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현장에서 포착한 러시아 그 국영방송의 한 기자가 본인 SNS에 예정이 없던 사건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푸틴의 전용 리무진은요, 우리 돈 1,7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부 폭탄이나 이 화학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구멍이 나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 그리고 뭐 6cm 두께의 방탄 유리가 장착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뭐 장갑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잠수가 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이 러시아 고급 자동차 브랜드라고 하죠. 이 공개된 모습을 보시면요, 푸틴 대통령은 차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이 뒷좌석에 탄 김 위원장 옆에 나란히 앉아서 차량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이 뒷자리에 탑승한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도자들한테는 정말 통하는 면이 있나 봅니다. 과거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한테 자신의 캐딜락 원 그 리무진을 보여주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고요, 푸틴은 김정은한테 이 우주 기지를 직접 안내하는 그런 친절도 베풀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러시아의 첨단 우주 기지 시설부터 함께 둘러본 건데요. 푸틴이 직접 시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김정은은 특히 최신 로켓 안가라의 조립동 시설과 발사대 시설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수첩에 메모도 하고 질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이 로켓 연료의 특성과 발사체 추진 원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미사일 개발 원리를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시찰한 안가라 계열의 로켓은 우리가 지난 2013년 발사한 나로호의 1단 로켓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푸틴은 북한이 원한다면 우주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담에 앞서 푸틴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던 만큼 러시아의 우주 첨단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기 원하는 북한으로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양측이 회담 이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크렘린궁이 양측이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핵기술 등을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도 오늘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소식을 보도했죠. 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하루 늦은 오늘 전했는데요. 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대한 문제들과 또 당면한 협조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를 했고 만족스러운 합의와 견해 일치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로켓 발사 시설들을 시찰한 점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우주 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의사를 정중히 전했다고 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 또한 이를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면서 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궁은요, 어젯밤 정상회담 직후에 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북한 측에서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인 무기 거래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방북 같은 과도한 밀착 행보까지는 자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향후 회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서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에 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 이것도 정말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네, 푸틴은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러시아도 승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듯 푸틴은 일정한 제한이 있고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북러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미국 등 서방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재차 우려를 표했는데요. 통일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은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 의원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북러 정상회담 아까 뭐 오프닝 그 환담하는 그런 장면 그다음에 뭐 둘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이런 거 시찰하면서 이런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데 저거에 상당히 저는 좀 이전에는 못 봤던 장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도가 있을지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자세한 회담의 결과는 내용을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아, 두 사람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걸 주고받기를 원하는지는 다 드러 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정세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 그 질문을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에 가더라도 그 일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그 회담을 하거나 만나는 상대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은 뭐 하루 늦게 했다고 하지만 러시아 측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뭔가 감추는 것이 별로 없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실시간 중계하듯이 그렇죠. 주려고 네. 노력을 하는 것. 그거는 만나기 전부터 사실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무기 거래 얘기를 계속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밀한 합의가 없다는 걸 자꾸 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동북아의 그 어찌 보면 위험 수위가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혼자 북한과 러시아에 맞서서 뭔가를 그 대응 카드를 내민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결국은 미국 또는 유엔과 협조를 해서 지금 뭐 그 러시아에서 유엔 제재 그 범위를 뭐 이제 흐트러뜨리지 않고 뭐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대북결의 제재안들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그 강화하려고 한다면 그 제재를 그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 눈속임으로 이제 무기거래나 군사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유엔과 협력해서 뭐 실질적인 그 러시아나 북한에 북한에는 뭐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실질적인 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아마 협조하는 방안 뭐 결국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상 그 부분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러시아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규정 틀 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규정 틀 내에서도 북러 군사와 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고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뭔가 무기가 있을 것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여권의 이제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보복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지원하자.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 열고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보를 좀 더 살펴보고 공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지금 입장을 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최 의원님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단독적으로 행동한다기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유엔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북러 간의 물자 이동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물자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감시하는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무기 거래라든지 그리고 유핵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미국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함께 또는 유엔과 함께 뭐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섣불리 어떤 입장을 정한다기보다는 일단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차분히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정치권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JTBC 그리고 뉴스타파 등 이 일부 언론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뷰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한 JTBC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두 명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파는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이죠. 이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과거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불었고 조 의용을 뭐 좀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커피를 타줬다 이제 이런 짜깁기 의혹이 있었었죠.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김 씨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경위 그리고 배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 관련 자료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본사에서는요 한때 검찰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뉴스타파가 변호인 입회 문제로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면서 2시간 정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뉴스타파 직원들은 독립 언론 사수, 언론 자유 수호 같은 피켓을 들고 언론 자유 탄압하는 공안 검찰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오전 10시쯤에 김진용 뉴스타파 대표가 현장에 오면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양쪽 협의에 따라서 검찰은 뉴스타파의 뉴스룸이 있는 4층과 5층의 압수수색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뉴스타파 본사 앞에 대치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정권에게는 가장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국민언론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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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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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입건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특히 JTBC에서 김 씨 인터뷰를 처음 보도하고 작년 10월 뉴스타파로 이직한 봉지욱 기자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한 조우영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나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뉴스타파 대표의 이름을 김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용진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봉 기자는요, 조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은 조 씨한테 윤석열 당시 중수부장을 만났는지 여부도 물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 기자가 어제 오후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그 대출 브로커 조 씨가 범죄자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 씨의 인터뷰 모드를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 복수의 증언 그 증언과 기자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조 씨의 주장을 탄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 씨의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 씨에게 윤석열 이 중수 과장을 만났느냐는 그 만났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안 만났다고 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 기자는 JTBC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린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1급 살인죄 등의 이제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 뉴스타파를 사형에 처해달라라는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만났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JTBC에서 그 사과 방송한 내용이 그게 예. 허위보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조우영은 예. 그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데 이 사람도 범죄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반론을 충분히 못 싣고 이런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모든 걸 가지고 정치적인 그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뉴스타파를 뭐 폐간하네, 뭐 1급 살인이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저희 자꾸 이제 뭐 저희더러 뭐 그 반국가 세력에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검찰은요, 또 김만배, 신학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십수년 만에 연락을 하고 또 연락한 바로 다음 날에 바로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10여 년간 연락이 없었다는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거는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새 번호로 바꾼 당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만배 씨의 과거 부고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는 신 전 위원장의 해명이 석연치가 않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신 전 위원장은 부고와 함께 실린 전화번호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만배 씨 번호와 비교해서 끝자리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9월 14일 날 김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요. 결국 김 씨의 이 바뀌기 전 번호로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이 김 씨의 새 휴대전화도 연락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밝힌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김 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에 신 전 위원장에게 새 번호를 알려줬거나 아니면 뭐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거나 뭐 직접 통화가 아니라 뭐 메신저를 이용했을 그런 가능성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경황이 없었을 상황에서 김 씨가 십수년 만에 연락 온 신 전 위원장에게 바로 다음 날 만나자고 한 대목이나 또 다른 소통 창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아직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 전 위원장의 해명 그리고 녹취록 전문을 비교하면서 진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주장도 다시 들어보시죠. 내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 어떻게? 부고. 부고 보고 내가 알았어. 아,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네, 네. 유령. 이번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서 지금 대약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요. 어제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일부 그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3명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씨 등 3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3명이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방송을 했고 당 소속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진행자들의 이러한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파일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장례식장에서 스친 정도 인연이라고 했었죠. 사실상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모릅니까?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만배 씨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어젯밤에 보도한 내용은
지난번에 JTBC가 2월 말쯤에 보도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네.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김만배가 직접 또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이. 네, 국민의힘은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 고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대선 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 날조 인터뷰에 기반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향후 추가로 살펴보고 TV 시사 제작 프로그램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공세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되면서 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이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 측과의 어떤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관련해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요 지금 현재 그 해외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이제 법사위에 대신 출석을 했는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수사 주체는 검찰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만배 신양님 인터뷰 보도의 허위성을 인지하고도 무대응했다 이런 논란에 관해서는 오보 대응이 없었던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냈어요.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서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범행이 김만배 씨 단독 기획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보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까지 해서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검찰이 저는 동조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공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서 거칠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두고 2011년에 공적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원죄는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질타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붙어였는데요. 어제 법사위 상황 이어서 보시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에 그 조서가 이루어졌고 공적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사실 원죄는 사실 문재인 전 그 당시 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라는 이러한 질타가 많았어요. 그게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무혐의 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 운영이 아니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뭘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아니 상대방 의원은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얘기가 아니라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죠. 지금 제가 왜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잠시만요. 전재현님 잠시만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JTBC 그다음에 뉴스타파 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언론사를 사실 압수수색하는 거는 검찰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어떤 취재 보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제 그런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그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언론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자제를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건과 관련한 거는 일반적인 취재 보도의 기준이나 어떤 기본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 보도라기보다는 뭔가 공작적 차원의 냄새가 많이 나는 거라고 봐서 저는 뭐 충분히 그 배경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군다나 그 명예훼손 지금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뭐 적법 절차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관례상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강제 수사를 자제했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언론이라는 그 기능 자체를 인정하고 중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뉴스타파가 뭐 이 언론 보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그냥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서 대선에 개입해서 공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타파라는 그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해명을 들여본다 하더라도 그런 악의라든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다짜고짜 뉴스타파 언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언론 탄압을 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도 확실히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단식 보름째, 그러니까 15일째를 맞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당대표의 공식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제 유화 제스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일정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의료진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한계가 왔다면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등 이 대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 이제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터 이 단식 투쟁 장소를 실내인 당대표실로 옮겼고 또 오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등 좀 이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이 대표의 이 건강 상태를 의식해서인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대표의 단식에 명분이 없다 이러면서 이 손 내미는 것을 아주 상당히 고민하는 뭐 고민을 했을까요? 상당히 강하게 오히려 내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도요. 이 대표 단식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여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을 명분 없는 단식, 방탄 단식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해왔죠. 지난 화요일에 양향자 한국의 희망 공동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만나라는 양 대표의 권유에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던 거죠. 김 대표는 오늘 단식 중단 요청 메시지를 내면서도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김 대표 측에서는 단식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데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메시지는 내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온 김 대표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 하는 점을 또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요청을 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제 뭐 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권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대표를 찾아가서 그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 이럴 생각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거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좀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보시는 거죠? 이건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사실 국회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신다는 자체에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또.
네,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대표 측의 반응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이 대표 단식 중단 명분을 뭐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왔었고 또 민주당 중진 이 우원식 의원도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는 그 여당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은 이제 이 대표에게 넘어간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실상 그 출구 전략으로 삼을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단식 강행 의지를 보일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쨌든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일단 보인 셈인데 이 대표가 만약에 이것도 받지 않으면은요 여야 대치 상황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더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로서도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는 물론이고요 지금 범 야권 인사들의 단식 만류도 지금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가 오늘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단식 중단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앞서서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직후에 직접 격려 전화를 한 데 이어서 어제는 측근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단식이 길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깊 꽤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전화 주셨어요. 예, 글쎄. 이 엄중한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빨리 단식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네. 하십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고요. 네. 저 다른 말씀 전해주십시오. 깊이 잘 잘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노 전 실장은 오는 19일에 서울 일정이 예정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러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전에 빨리 단식을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은요. 전직 대통령이 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 대표한테 과연 단식 중단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건데 이 대표 아직까지는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어제 당대표실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아직 똘똘하다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이 결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명계 목소리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여전히 잠복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이 갈등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지금 그 물밑에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끌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실제로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단식 후에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은 많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참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또 이 지난 화요일 의총에서 그 친명계 박범계 의원이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대표 체포한 부결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오글거리고 듣기 불편했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앞서 나온 박범계 의원 목소리와 오늘 조홍천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올랐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옹호하고 뭐 부결시키자 뭐 이런 얘기는 드러내놓고 세게 얘기할 수 있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들의 아가리에 이 대표를 넘겨줄 순 없다 이러셨어요. 예, 아주 오글오글거려가지고 내 참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듣고 있는 게 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 회의에서 기자들 다닌 데서 카메라 돌아가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참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단합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어제 있었던 이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서 아주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 재판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백현동 사업 관련 용도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A씨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김인섭 씨가 하는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주라고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간업자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들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위증죄가 될 수도 있는 법정 진술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술이 이제 사실이라면요. 결국 정진상 전 실장이 김인섭 씨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 대표 지난 대선 당시 김인섭 씨와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관계를 부인했었고요. 김인섭 씨 역시 정진상 전 실장과 친하지 않다. 이 대표와도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와 김인섭 씨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네 단계를 뛰어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다섯 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나하고 정진상이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110 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어요?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괴적한 상태인데. 증인으로 나선 성남시 공무원 A씨는요,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 이런 또 취지로도 증언을 했다고 하죠. 네, 그 성남시 공무원 A씨는요, 이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관련 이 인가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또 이 대표가 이 공영 개발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 도계공이 빠지고 민간 단독 개발로 진행된 것 역시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성남 도계공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이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A씨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 오직 민간에만 이익이 되고 시에는 손해가 가는 걸로 보이는데 김인섭 씨의 청탁이 없었다면 성남 도계공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 A씨 역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라는 이 검찰 질의에 대해서 네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이 A씨의 진술에 정진산 정 실장 측은요. 이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단식이 지금 보름째 되고 있는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뭔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보면 뭐 아마 김기현 대표의 저런 그 일종의 의례적인 단식 중단 요청 이거에 이재명 대표가 반응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아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에 서울에 와서 다른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곧바로 이제 뭐 병원에 실려가는 형식 뭐 이런 형식으로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한테는 그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증언 내용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게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하고 정진상 씨의 관계 이 부분 상당히 객관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증인신문 전체 진술 조서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 증인이 일단 그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진산 씨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부분들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진술하는 것은 당연히 그 증언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정진상 씨가 당시에 뭐 인섭이 형을 챙겨주라고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은 결국에는 원 진술자인 정진상 실장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도들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정진상 실장의 증언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념 연예인 논란입니다. 유명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앞서 이런 일이 있었었죠. 김윤아 씨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날에 본인의 SNS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을 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제 김윤아 씨를 겨냥을 해서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직격을 해서 논란이 커졌고 또 장해찬 최고위원 역시 공적인 발언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그 밴드 이 멤버가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또 개념 정치인가 이렇게 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자유린 김윤아 씨든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도 갖추지 않은 굉장히 자극적인 선동을 한 셈 아닙니까? 이렇게 여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니까 김윤아 씨 소속사가 어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김윤아 씨의 오염수 관련 발언은 결코 정치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김윤아 씨 역시 SNS에 공유했는데 김윤아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문제가 불거진 지 20여일 만으로 앞으로 이 개념 연예인 논란이 잠재워질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 줄 캔다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은 이 고급 수입차 람보르기니 운전자 A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서 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를 왜 들고 다니셨어요? 롤스로이스장과 어떤 관계세요? 피부과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폭행 조직 인정하신...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A씨가 지난 11일 오후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허리춤에 꽂아둔 이 흉기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위협을 했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니까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약 3시간 뒤에 이 압구정동 로레오 거리 인근에서 긴급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체포 당시에 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돼서 대체 왜 저럴까 또 충격을 줬습니다. 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시면 A씨는 신사동의 한 식당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급기야 손과 발을 땅에 붙인 채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목격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심을 계속 잡으려는데 몸에서 손을 잡을 때가 있었어. 형사들이 제압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요 뭐 이런 말도 하고. A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마약류 세 종류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후에도 약물에 취해 있는 듯이 한동안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차 시비 전으로 서울 강남의 피부과 등 병원 두 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았고 수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 ACA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딱히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이렇게 고급 외제차를 몰고 또 비싼 월세집에 산다는 것, 이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이 검거 당시에 또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그 당시 A씨가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 특수협박 혐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검거 당시 타고 있던 그 람보르기니 그 차량 가격이 4억 원 상당인 걸로 또 알려졌습니다. A씨는요, 이 람보르기니 차량에 대해서 본인 소유가 아니고 리스, 즉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월세는 가족이 지원해 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또 했다는데, 하지만 경찰은 비교적 젊은 피의자가 직업이 불분명한데도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또 비정상적인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거래 내역 등 자금의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리비아 대홍수 참사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을 해서 사망자만 지금 6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가인 리비아는요, 대홍수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 영상으로만 보셔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도로 곳곳이 무너지고 차량들은 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건물들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파괴된 채 이 거리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천에 덮인 채 방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홍수는 리비아 동북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다니엘로 지난 11일 댐 두 곳이 무너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댐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물이 인근 데르나 시를 덮친 건데요.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아드들 무타다르리나 카비르 짓단 والأضرار بليغة جدا ويعجز المرء عن وصفها وحصرها هذا وادي وهذا وادي هذا الوديي وبعدين سمعنا الانفجار دخل على منطقة البلاد الناس طبعا راقدة الأغلبية كانت نايمة فهمت ما فيش حد كان مستعد 리비아 당국은 인구 10만 명의 데르나 일대에서만 6천 명이 넘게 숨졌다고 밝혔고요. 실종자도 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르나의 이 압둘메남 알가이티 시장은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데르나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종자 상당수는 물에 휩쓸려서 지금 지중해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돼서 희생자 수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 물론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그 폭풍이 몰아친 거, 이것도 원인이겠지만요. 일각에서는 리비아가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그러게 거기에서 빚어진 인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홍수 피해가 컸던 것은 댐 두 곳이 무너지면서 도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에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정치 상황이 댐 관리 등 치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리비아는 현재 수습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The authorities on the ground in eastern Libya themselves have few resources, are not organized enough, and do not have actual teams to send into Derna. 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변국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들이 실종자 수색과 이재민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군 인력 그리고 장비를 파견하기로 한 데 이어서 튀르키예와 튀니지, 알제리 등이 구조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리비아 국민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비아 측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